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맛있는 녀석들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빅토리 오마카세 V1 시리즈 페달들의 리뷰입니다. 이 V1 시리즈의 다섯 가지 모델을 한번은 살펴보고 또 각 페달이 어떤 사운드를 내는지 어떤 성향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아무래도 평소에 이펙터에 좀 조예가 있고 그리고 많이 만져본 사람과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기타리스트 윤우님과 함께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 V1 시리즈 페달들에 대한 컨셉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빅토리 앰프는 메인 앰프 시리즈가 다섯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라켄, 코퍼, 듀체스, 쉐리프, 잭인데요. 이 모델들이 다 앰프에서 파생된 것처럼 그 앰프의 프리브, 그러니까 앰프 헤드를 드라이브 페달로 축약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토리에서는 프리앰프 페달이라고 명명하지만 사실상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듀체스랑 코퍼는 프리앰프로 써도 괜찮다. 그리고 쉐리프까지도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펙터 페달 개발을 그 트로피 FX라고 하는 이펙터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뭐 이펙터 브랜드 어워드 같은 데서 수상을 한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아주 인정받는 이펙터 브랜드와 함께 개발, 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회로 같은 부분은 뭐 빅토리가 많은 부분을 가져갔지만 어떤 이런 컴팩트한 페달의 형태에서 갖춰야 되는 뭐 내구성이라던가 뭐 이펙터 페달로서 필요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꿀팁 같은 걸 함께 공유하면서 개발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바로 듀체스 페달부터 그 다음 코퍼 그리고 쉐리프, 잭, 크라켄 순으로 페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페달 듀체스 페달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빅토리의 쉐리프, 마샬 스타일의 앰프에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듀체스에 듀체스를 연결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마샬 스타일의 쉐리프에 연결을 해서 톤 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코퍼, 그리고 쉐리프. 잭, 쉐리프, 크라켄은 듀체스에 연결을 해서 톤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듀체스 페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클린 이제 앰프 세팅으로 톤을 좀 들어볼까요? 네. 쉐리프죠? 네, 쉐리프의 첫 번째 채널이기 때문에 약간 빈티지 플렉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펙터를 켜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봅시다. 브이1 시리즈, 그러니까 빅토리에서 출시된 V1 시리즈 각 모델은 이 노브 구성이 모두 동일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볼륨 노브가 있고요. 게인. 그리고 게인, 그리고 베이스, 미들, 트래블 이렇게 3밴드 EQ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듀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두 다 12시로 둔 상태에서 볼륨만 이제 온오프 상태에서 거의 차이 없게 세팅해서 지금 디폴트 톤을 돌려봤는데 어때요, 일단 첫인상? 일단은 쉐리프 톤이 좋고요. 네. 쉐리프 톤이 괜찮은 것 같고 저게 보이스 1이라고 했었나요? 그것도 일단 되게 괜찮았고 생각보다 치기 전에는 걱정을 좀 했던 게 제가 제일 기피하는 스타일이
이제 정반대되는 스타일의 앰프가 있잖아요. 팬더랑 마샬 같이. 체리프는 플렉시 기반인데 마샬인데 팬더 스타일의 그런 앰프 스타일 이펙터를 물려서 톤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치기 전에도 걱정도 됐었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아까 듀체스도 쳐봤지만 듀체스 색깔이 꽤나 묻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인트로 때 말씀하셨지만 청님께서 이 친구는 그 항상 키면서 프리앰프 느낌으로 사용하신다고도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았나 치면서도 듀체스 색깔이 잘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듀체스에서 듀체스 페달을 물렸을 때는 그냥 좀 게인만 조정하고 그냥 듀체스의 EQ를 앰프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페달로 조절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듀체스에 듀체스 페달 물렸을 때는 캐릭터가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게 뭔 테스트인가 싶은 정도 좀 의미가 무색해지는 맞아요, 부분도 맞아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듀체스 페달 자체를 디럭스 리버브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뭐 트위드 스타일의 메서브 캘리포니아 트위드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동일하게 받았던 거는 확실하게 얘를 온 했을 때는 듀체스의 색감이 확 맞아요. 묻어요. 흔히 말하는 착색감이 묻는다는 건데 제가 되게 기피하는 착색감이 뭐냐면 착색감이랑 그 음역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좀 고정적으로 변하게 돼버리면 착색감이 들어가는 건 좋아. 근데 그 다음 톤을 만질 때 어떻게 해도 거기서 거기고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3밴드 EQ가 되게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착색감의 정도가 딱 적절하다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잔레이 같은 페달도 팬더 약간 그걸 표방을 하는 건데 메사부기에 브레이크업 된 팬더 사운드 이제 마샬 스타일에서도 잘 묻고 디럭스 리버브나 팬더 이런 스타일을 잘 묻는 게 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 드라이브 프리 앰프 스타일처럼 끝단을 항상 켜서 이거를 주축으로 한 톤 메이킹을 해도 괜찮고 드라이브 페달로 접근을 해서 다른 드라이브와 섞어가면서 써도 괜찮은 페달이다. 확실히 잘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용을 하지만 잘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앰프를 표방을 하더라도 약간 오버드라이브 틱한 느낌이 더 많이 다가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잘레이보단 그런 게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오버드라이브 느낌도 있지만 물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조금 더 앰프처럼 다가오는 성향도 확실히 치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 나 같은 경우 이제 잔레이를 쓸 때는 앰프에 좀 톤을 좀 더 보정을 해가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건데 살짝 부스팅? 맞아. 앰프 클린 세팅에서 조금 더 그런 보정의 느낌으로 다가간다면 얘는 확실하게 이 색깔을 가져가면서 좀 플랫폼 자체를 바꾸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잔레이 같은 페달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롤 할 수 없는 음역대가 또 있어서 되게 만지기 어려운 음역대가 있는데 뭐 얘 같은 3밴드 EQ니까 3밴드 EQ니까 되게 유연하게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고 톤 메이킹에서도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다 뭐 잔레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성향이다. 저희 둘 다 잔레이 씁니다. 네.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려면 잔레이처럼 생각하시되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은 주체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12시로 들었는데 네, 9시 세팅으로 한번 개인이 어느 정도 묻어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개인 노브를 지금 처음에는 이제 9시에서 둔 상태로 이제 각 3 밴드 EQ를 조정하면서 들어봤고 마지막에 이제 3시 방향까지 개인 값을 올린 다음 톤을 체크해봤는데 3 밴드 EQ를 내가 돌리면서 든 거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여기까지 써? 싶을 정도로 맞아요. 끝까지 돌렸을 때 너무 심한 영역까지 베이스를 끌어올린다거나 혹은 낮췄을 때 너무 심한 부분까지 베이스를 뺀다거나 각 밴드 그 각 음역대에 대한 정보를 그런 게 있는데 딱 요긴하게 설정을 해둔 거야. 이 레인지를 톤 변화의 레인지를 그리고 게인을 좀 줄였을 때 어땠어? 게인을 좀 되게 줄인 상태에서 쳤을 때 저는 게인 줄였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까 이제 빡세게 게인 주실 때도 있잖아요. 게인 많이 주셨을 때는 되게 빈티지 팬더 완전 크랭크업한 그런 약간 에릭 클랩튼 스타일의 부하면서도 그런 좀 웜한 그런 톤 있잖아요. 약간 뭐 우먼톤 비슷한 그런 느낌의 질감도 나오는 것 같아서 치면서 그거는 이번에 처음 지금 치면서 알았거든요. 그것도 좀 치면서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디럭스 리버브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럭스 리버브 같은 경우는 톤이 되게 딱 기본적으로 치면 미들 스쿱도 돼 있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치. 좀 캐비넷이 뒤에서 떨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딱 켰을 때 톤이 딱 모이면서 앞으로 쭉 치고 나오는데 그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쉽게 말해서 좀 약간 앰프의 그레이드를 살짝 높이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로우 레벨로 세팅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앰프처럼 쓰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럼 게인을 좀 빡세게 잡았는데 네가 노브 한번 좀 돌려서 해볼래? 제가 생각했을 때 스위스파? 딱 요 정도 감성이 저는 이제 살짝 블랙페이스 디럭스 리버브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체스라는 시리즈 자체가 근데 되게 웜하단 말이에요. 팬더만의 그런 하이 음역대 느낌은 또 나오면서도 웜한 느낌이 있는데 그 질감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세팅 그대로 게인을 한번 올려보자. 질감이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다. 로우 세팅에서의 느낌이랑 게인을 많이 줬을 때의 느낌이랑 이 질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결국 빈티지 그러니까 앰프들이 진공관 앰프들이 그러하듯이 볼륨을 올리면 이제 결국에는 크랭크업이 걸리면서 브레이크업이 되면서 압축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컴프레싱감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이제 앰프를 카피한 페달 같은 경우에는 그 앰프의 드라이브를 따라하는 느낌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그 컴프레싱감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절을 해도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만 그게 괜찮거나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완전 로우 게인에서 완전 하이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컴프레싱감이 저는 음악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은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브가 올라갈 때 그냥 순수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쵸.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결국에는. 느낌이죠. 지금 로우 세팅에서 하이 세팅까지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요리로 친다면 재료의 매력을 되게 잘 살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소스나 이런 걸로 양념 안 하고 되게 그 로우 게이션에서 그렇고 좀 게인 값을 높였을 때도 그렇고 이 주체스라는 이 캐릭터를 되게 맛있게 잘 이끌어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조미료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되게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되게 좋은 요리들 먹을 때 듣는 그런 느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그렇게 조미료 없이 깔끔한 느낌인데 다른 조미료를 얹어도 잘 받쳐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뭐 이 페달만 쓸 건 아니니까. 근데 듀체스도 해외에서
유명한 그 타이틀이 뭐냐면 베스트 페달 플랫폼 앰프거든. 공감합니다. 진짜 페달을 잘 받아 GTS 앰프가. 근데 이 페달 자체도 그런 성격을 되게 많이 가져왔다. 어떤 페달을 섞어도 되게 잘 받는다. 뭐 실제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페달들로 테스트를 했을 때 오 좋았어, 맛있어. 잘 옮겨 놓은 거죠 사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체스 페달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페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V1 시리즈의 두 번째 페달 코퍼입니다. 지금 세팅은 이제 주체스로 바꿨고요. 주체스 클린 먼저 듣고 이제 코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페달을 온해서 한번 써봤는데 그렇죠. 어떤 톤 변화를 좀 느꼈는지. 일단 저는 복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복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앰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복스 좋은 복스들 들어보면은 되게 복스 특유의 그 하이 음역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랑거리는 그 느낌이 되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글.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 U2의 기타 사운드가 그걸 아주 잘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랄까 팬더와 마샬 사이? 그 어딘가? 뭔가 압축률은 마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그런 청량감은 또 팬더 마샬 또 이렇게 좀 섞인 그 느낌이 복스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도 그러한 점을 좀 많이 기반을 두고서 만들지 않았나. 앰프도 그렇고 아니면 이 페달도 그렇고. 확실히 주체스 페달에 비해서 온 했을 때 같은 12시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색채가 더 많이 묻어나고 많이 제일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 캐릭터를 확 바꿀 수 있는 페달인 것 같고 애매하게 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페달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엔 트래블 로브를 먼저 순서대로 트래블, 미들, 베이스 줄여가면서 음역대 변화를 한번 느껴볼게요. 키가 포지션 바꾸는 줄 알았어. 진짜. 똑같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번엔 베이스를 낮춘 상태에서 점점 올려볼게요. 네. 이거 필터 아니에요, 거의? 어때? 트래블 미들 베이스 이거는
아까 쳤던 주체수보다 조작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저희는 리뷰 전에 다 쳐봤지만 제일 조작 난이도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친구는 확실하게 쓸 상황이면은 확실하게 그냥 계속 켜두고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워낙 또 색채성이 강하기도 하고 주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레인지에서 다양한 좋은 톤을 들려준다면은 이 친구는 3밴드 EQ를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좋은 사운드를 뽑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면서. 확실히 베이스 미들 트래블 노브가 그냥 음역대를 조정한다는 느낌보다 각 노브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냥 음역대를 나눠서 뭐 이만큼 조정합니다가 아니라 뭐 트래블에서는 캐릭터 노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코퍼의 정체성을 0에서 맥스까지 좀 조정하는 느낌이라면 미들은 좀 프리퀀시로 옮겨가는 느낌이 안 들어. 미들 노브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트래블 노브를 가장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래블이랑 로우 쪽 바텀 음역대랑 조화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가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 친구는. 그러면 이제 12시 세팅에서 게인 값을 올리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이거. 아 이거는 약간 좀 개인을 확보한 상태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또 그냥 아싸리 뭐 유명한 복스 플레이어들 뭐 로리 갤러거나 브라이언 메이 같은 레전드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처럼 할 거면은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브레이크업 찢어놓고 뭐 트래블 부스터 같은 이펙터나 이런 걸로 그냥 밀어 그냥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상상이 되네요. 치면서. 이제 윤우 씨의 스윗 스팟으로 한번 톤을 변화를 들려볼게요. 합주실에 왔을 때 복스 스타일을 쓸 일은 잘 없지. 일단 합주실에도 그렇고 공연장으로 복스 앰프가 없죠. 없기도 하거니와 그렇다고 그러한 스타일을 표방한 앰프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데 뭐 해봐야 매칠리스, 뭐 배드캣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은 내가 합주실 사장이면 세팅을 안 해본 적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도 코퍼가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팬더나 어떤 마샬 스타일에 물렸을 때 이 스타일을 확 전환해주는 페달로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정체성과 이런 색채감 그리고 음역대 특성은 오히려 좋아라는 느낌. 사실 복스는 워낙 좋은 앰프고 또 그런 계열은 매니아층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 페달도 마찬가지로 그 매니아층들한테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커요. 사실 기존에 약간 복스의 어떤 드라이브 채널을 표방한 페달들은 좀 약간 너무 올라운더 스타일로 좀 많이 성질을 죽여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걔네들한테 좀 반기를 들듯이 확실하게 좀 캐릭터성을 잡은 게 또 이제 코퍼 페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코퍼 페달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페달인 쉐리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1 시리즈의 세 번째 페달 쉐리프입니다. 쉐리프 같은 경우는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채널이 이제
60년대 플렉시의 빈티지 마샬 스타일의 사운드고, 두 번째 채널이 이제 70, 80년대의 약간 하드록 스타일의 흔히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샬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인데요. 이 쉐리프 채널에는 그러한 보이스 선택 옵션이 없지만, 채널 선택 옵션이 없지만, 로우 게인에서는 그런 채널 첫 번째 채널인 플렉시 스타일의 성격을 많이 가져가고, 게인 노브를 올리면 올릴수록 두 번째 채널인 모던한 좀 더 이제 하드록 스타일의 마샬 채널로 변화한다. 그렇게 해서 이 게인 노브를 돌릴수록 그 채널 값도 유기적으로 변화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규체스에 연결된 상태로 페달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클린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바로 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베이스 제로부터 맥스까지 그리고 각 EQ 노브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바로 그러면 미들 노브로. 앱. 그럼 바로 이제 트래블 로브까지.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 세팅 그대로 지금 세팅에서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게인을 9시로 해서 다시 한번.
네, 지금 한 번에 스트레이트하게 달려봤는데 어때요? 마샬스럽네요. 네. 뭐 컴프레싱감도 마음에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베이스 노브의 반응도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마샬도 빈티지 마샬 같은 경우에는 또 쓰인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 잡으면은 굉장히 날라댕기고 귀가 아픈 톤이 나올 수 있는 게 마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샬을 저는, 저도 이제 마샬 플렉스를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항상 신경 쓰는 게 톤 잡을 때 이 베이스 음역대 노브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기타가 물론 신경 써야 될 음역대에도 저역대가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역대의 반응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 로우 게인 사운드가 제 취향이었어요. 친구는 좋았습니다. 확실히 게인 값에 따라 그 앰프 스타일의 채널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치면서도 직접 치시면 그냥 확 느껴지실 거예요. 게인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냥 시대가 올라가는 그런 시대도 마치 달력도 넘어간다. 네, 그런 느낌. 베이스 음역대에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의 노브가 이제 그 톤 조정 노브가 12시를 기점으로 뭐 예를 들면 뭐 50만큼 떨어지고 50만큼 부스팅이 된다라고 된다면, 얘는 그 컷 되는 부분을 딱 스위스팟까지 잡아놓고 또 부스팅 되는 부분을 스위스팟까지 잡아서 12시 기점으로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 이 사운드에 필요한 영역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이 사운드에 필요한 영역까지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근데 미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하는데, 트래블도 베이스랑 비슷해. 트래블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되게 잘 잡는 것 같아. 딱 그런 느낌. 왜 웃냐? 아이고,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약간 그 생각.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베이스 음역대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이 말씀하신 대로 노브를 어떻게 올려도, 극단적으로 돌려도 베이스 노브는 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치면서 그게 가장 저한테는 좀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도 아까 베이스 끝까지, 거의 끝까지 혹은 끝까지 올렸을 때 모디해지지 않고 부해지지 않고 저음역대가 막 다른 음역대를 다 마스킹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에서, 아, 이거 만지면 만질수록 더 약간 진가가 보이는 것 같아, 이 V1 시리즈들. 저는 딱 뭐랄까, 이 친구 페달 치면서 든 생각이, 물론 지금 이제 맥멀 싱글 픽업 기타로 시연을 하게 됐지만, 예를 들면은 쉑터 SD 같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험버커 모델들 하면은 약간 그런 미치야 하루아타? 아. 그런 톤도 굉장히 생각이 날 것 같고, 모던한 그런 개인 톤도. 아, 그러면 SD로 살짝 한번 들어보자. 아, 그럴까요? 그런 좋다. 바이브가 생각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렉시 사운드가 이제 로우 게인 세팅에서 그 색채가 많이 묻어나오는데, 맞아. 그 상태에서 또 더 부스팅을 원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진짜 앰프 운영하는 것처럼 앞단에서 뭐 TS-808 같은 걸 밀어주면, 아, 너무 나이스하죠.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단독으로 얘에서 좀 하이 게인 세팅을 하면 이제 방금 같은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쉐리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점점 게인이 많은 페달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타 바꾼 김에 이걸로 픽스하고 네. 다음 페달은 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앰프 네. 제작입니다. 잭 같은 경우는 거슬 고반과 빅토리가 함께 개발한 앰프, 되게 올라운더 성향의 앰프를 기반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설명한 게 애매하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앰프 이펙터의 사운드를 들어보고 어떤 캐릭터를 가졌는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 상태 앰프 클린부터 네. 온 상태 먼저 체크해 볼게요. 바로 이제 아까처럼 베이스 0에서 네. 네, 그리고 미들 트래블 다 트랩을 가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 값을 아웃 세팅에서 맥스 값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저는 이 잭이라는 친구를 처음 치고 든 생각은 지금 나온 이 빅토리 패달 지도 중에 한국인들이 좀 가장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일단은 전체적인 사운드가 캐릭터성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웜합니다. 사운드도 그렇고 지금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웜하고 또 이런 사운드가 우리나라 대중음악, 가요, 세션들 같아도 좀 많이 좋아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닌가 그 딱 들었고요. 치자마자 뭔가 거스리고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막 거스리고 웨이브스 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하는데 오히려 거스리고반 개인 그런 앨범 사운드보다 뭔가 좀 거스리고반이 한스 짐머 세션 할 때 그런 톤 느낌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거스리고반의 작업용 앰프다 약간 돈 벌 때 쓰는 앰프다 이걸 사면 돈이 들어온다 아 오케이 그래서 뭐 저는 약간 그런 가요적인 대중적인 기타 사운드 좀 미드 음역대가 뚱뚱하고 웜하면서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으로 미드가 팻하면서
스타밴드가 되게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플렉시라던가 주체스 아니면 코퍼 이런 애들은 트레버가 올렸을 때 되게 거침없이 끝까지 그쵸. 올라가는데 얘는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고 점점 되게 기분 좋게 올리거든요. 그 음역대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솔로 기타리스트들한테도 이 기타의 멜로디가 주선율이 되는 기타리스트들한테 그리고 또 반대로 곡에 되게 잘 묻어야 되는 세션 같은 성향까지 되게 딱 둘 다 너무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사실 기타가 음악 속에서 가장 잘 돋보이는 음역대가 이제 미드 음역대잖아요. 그 음역대가 되게 잘 들리는 느낌으로 좀 되지 않았나. 만약에 존재감 있는 패턴 사운드를 좋아하는 플레이어라면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그렇게 기타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경우도 뭐 대중음악에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솔로 때도 그렇고 노경환 선생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크라켄 아니면 이 친구이지 않을까? 둘 다 좋아하실 것 네. 같아. 그렇죠. 노경환님이 이제 요즘 유튜브 보시면 이제 세션 하러 가시는 그런 작업기에는 약간 잭 같은 게 좀 어울릴 수도 있겠고 이제 개인 이제 그런 작업곡들 연주하실 때는 또 오히려 또 크라켄 스타일 이 두 개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 녹음을 하고서 그 뒤에 뭔가 만지기도 편한 톤인 것 같아요. 맞아. 때. 과함이 없어. 과함이 없고 여튼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우면서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다른 페달들에 비해서는 고역대가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악기랑 오케스트라랑 겹쳤을 때는 오히려 충분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의 음역대에 되게 집중을 잘하고 있는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스위스팟이라고 생각하는 톤을 한번 살짝 들어보고 맞춰볼까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존재감 있는 톤을 원하면은 트래블 노브를 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더 팻하면서도 잘 곡에 묻어 올라가는 톤을 원하면은 트래블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방금 트래블을 올린 게 트래블을 9시까지 올리면 솔직히 다른 페달 기준으로 되게 많이 올린 건데도 그치. 이 페달에서는 9시까지 올렸을 때 적당하다 그걸 하지 않다 확실히 이 친구는 좀 모범생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거스리고만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쵸. 휘뚜루마뚜루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대처하기 위한 그런 좀. 아니지, 돈은 잘 벌겠지. 한스진보랑 하는데 돈은 잘 벌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좀 약간 타협했다고 조금 장난 삼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배고판 기타리스트야. 약간 이런 코스프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간 오히려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잭 사운드 잘 들으셨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크라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네, 마지막 빅토리 V1 시리즈의 하이게인 모델 크라켄 모델 크라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크라켄 같은 경우는 게인 1, 2 두 가지 채널, 역시 개인 채널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 1에서 이제 브리티시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모던한 마샬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2는 아메리칸 스타일 하이 게인 채널인데 얘도 역시 비슷하게 로우 게인에서는 브리티시 스타일 그리고 게인을 올리면 이제 아메리칸 하이 게인 모델의 캐릭터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셰리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자비 없는 스위칭이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개인 값에 따라 변하는 캐릭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클린 채널이랑 온 상태에서 사운드 체크 해볼게요.
야, 이거 잠깐만. 방금 이제 9시에서 3시까지 한번 극단적으로 스위칭을 해봤는데 9시에서는 다른 페달로 부스팅 할 여지가 남아있어. 그 맞아요, 공간이 맞아요. 좀 남아있는데 그래. 여기까지 올리니까 지 혼자 그냥 놀겠다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12시 세팅에서 한번 베이스부터 트래블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미들. 이거 좋다. 메탈 머신이네요. 이거 미들 로브 돌리는 순간 딱 알았어. 야, 이거 미드 스쿱 세팅 진짜 맛있겠는데 해서 그렇게 써야죠, 이런 친구들은. 바로 이제 미드 스쿱 갈겼는데 딱 생각한 만큼 사운드가 웃기네요. 네. 어떠셨어요, 이 페달? 제가 정말 좋아했던 뭐 드림 시어터라던가 뭐 아까 리프도 쳤지만 뭐 판테라, 메탈리카부터 시작해서 진짜 뭐 말씀하신 모르는 딥한 애들까지 막 듣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 사운드가 많이 생각이 나죠. 특히 하이갭 모드에서는 그냥 미국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톤 자체가 미국 메탈 사운드 그냥 수쿱된 그 자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리프 치는 게 재밌어요, 이런 거 하면. 지금 이제 다섯 가지 모델, 다섯 번째 모델까지 모두 이제 테스트한 시점에서 네네. 이 셀 밴드 EQ가 진짜 적절함을 잘 지키고 있어. 딱 필요한 만큼 컷되고 부스트되는 게 일단 코퍼 빼고 다 똑같아. 솔직히 코퍼는 커버를 못 치겠는데 얘는 미들 노브도 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맞아. 코퍼는 살짝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전 공통적으로 모든 페달들 베이스 노브가 너무 마음에 들어. 베이스 반응도 이런 것들이 제게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베이스 뺐을 때도 나는 괜찮아서 놀랬어. 아 그래요? 이거 써먹을 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컨셉으로 사운드를 만들어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음악적인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진 게 있거든. 그리고 트래블 로브가 또 마음에 들어. 이 페달에서 트래블 로브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럼 뭐 하나 사시나요? 나는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하노. 바퍼트 빼시고 이거 바퍼트 자리면 두 개도 넣겠다. 두 개까지 가능하지. 얘가 이제 옆으로 바짝 붙일 수 있으니까. 아 그래 맞아, 이게 또 장점이네. 그 이번 시리즈는 인, 아웃풋 그리고 파워 잭이 다 상단에 있어서 흔히 말씀하시는 테트리스 할 때 되게 용이합니다. 근데 딱 모양만 봐도 테트리스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사이드 부분을 보면 이게 경사가 있어가지고 살짝 올라와. 야, 진짜 보드 친화적이다. 그러니까 밟았을 때 직각으로 안 눌리고 발이 이렇게 눌리는 각도를 생각한 그 약간의 비스듬하게 눌리는 그런 세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보드작이 풀어줘. 제 보드 보시면은 아 그거 동그란 진짜, 거에 뭐 벽돌들에다가 그냥 그거 진짜 좀 약간 너무 이기주의지. 아 그렇죠. 개발자들이 너무, 그렇지. 내 것만 써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3시랑 9시만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크로스로드가 에릭 클랩튼 크로스로드 쳤는데 뭐 지옥에서 온 크로스로드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거 또 한번 약간 세팅 잡아보고 네.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 이거는 좀 하고 싶은 세팅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빡세게 주고 미드스코 빡 시키고. 그냥 판테라 그 흔히 말하는 면도날 톤 있잖아. 바이브도 굉장히 좋고 또 약간 존 페트루치처럼 뚱뚱한 그런 미들 사운드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메탈리카스럽게 스쿱을 또 하면은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냥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얘 지금 사운드가 주체스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팬더 기반 앰프에 물려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이펙터의 캐릭터가 얼마나 묻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 잭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크라켄은 진짜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네, 이 크라켄이 지금 이펙터에서는 이런데 실제 크라켄 앰프 실물을 쓰면 이게 진짜 하체만 조진 느낌이 이제 하체 그러니까 분명히 근육질인데 하체가 엄청 비대한 느낌. 그치. 딱 밑에서 딱 잡고 팍 치고 나오는데 크라켄 앰프도 여러분들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뭐 영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또 달러보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V1 시리즈의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보죠. 일단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이 친구들의 캐릭터성이 각자 진짜 뚜렷하다 보니까 보드 안에서 활용을 할 때 각자 이 친구들이 기점이 되어서 사운드를 잡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친구들 자체로서 다른 애들을 조금 도와주고 밀어준다기보다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좀 더 도와주고 하는 이미지가 좀 많이 상상이 됐고요. 그리고 뭐 앰프별로도 페달 말고 앰프도 쳐봤지만 느낌을 잘 페달로 옮겨놓은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만약에 메탈을 좋아했다면 뭐 좋아하지만 한다면은 크라켄은 저는 살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코퍼도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페달마다 난이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초심자가 입문하기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페달도 있고 예를 들면 주체스 같은 거나 근데 코퍼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좀 국밥 같은 이미지는 또 잭이 좀 그런 느낌이 전 들고 든든한 느낌? 크라켄은 뭐 그냥 다 부시고 싶은 생각도 들고 쉐리프 같은 경우에는 레드핫 칠리 페퍼스나 아니면은 랜디 로즈가 있던 시절에 오지 오스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두 가지도 사실은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쵸. 그 정도의 약간 톤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로우 게인 쪽에서는 좀 존 프리시안트 느낌도 전 나는 것 같고 좀 하이 게인 쪽으로 가면은 랜디 로즈스러운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체리프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유투를 좋아하신다? 그럼 뭐 코퍼죠. 코퍼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난이도로 따진다면 코퍼가 제일 위에 있고 개인적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잭과 쉐리프인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오히려 주체스랑 크라켄이 아닌가. 크라켄은 사실 얘는 메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그 EQ를 어떻게 쓰실지 대부분 알고 계셔서 그냥 주시면은 사실 난이도가 뭐 이걸로 뭐 블루스 하시는 분들은 뭐 아, 없지. 없지 않으실까 해서. 그리고 이 크라켄을 약간 기존에 따른 약간 뭐 레브 G3라든가 솔다노에서 나온 페달이랑 약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얘는 개인 노브가 개인 또 담당하지만 채널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페달들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단일 채널의 그렇죠. 어떤 그런 것보다도 개인 세팅에 따라서 스타일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리빙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이제 약간 페달 너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아, 페달 마지막으로 좋게 말해서 너드 아닐까요? 너 얼마 썼어 페달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제 보드에 올라가 있는 이펙터들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600 정도 돼. 1600. 지금 제 보드에 있는 것만. 너 안 올라간 애들 또 무슨 소행성처럼 이렇게 나뒹굴러 살잖아. 네, 소행성이에요 실제 크기가. 그리고 네. 그 앰프도 뭐. 네, 오늘 이분을 데려온 이유가 네, 방금 금액으로 좀 대변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페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에 또 빅토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감사합니다, 청님. 좀 끝나고 애니나. 이랄.